사례로 뭐좀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배우자가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라면서 이제 돈 이제 집으로 나가게 되었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SNS를 이제 타고 넘어가다 보니 이제 우리 상대 배우자가 상당 기간 이전부터 이제 상간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머지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이제 바람핀 배우자가 나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 자체를 이제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원고가 주장한 내용들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나는 이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빨리 집을 돌아와서 다시 원만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에는 뭐 답변서 제출을 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반소 제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이제 30일 안에 이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답변서를 통한 대응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 청구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입장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원고 소장을 보면 이제 위자료로 2천만 원에서 또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청구를 해놨을 테고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을 뭐 규정을 해놨을 텐데 답변서 상에서는 이제 원고의 청구의 위자료 부분은 이제 뭐 부당하게 과하고 혼인 파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 방어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소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고 소장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내용은 쏙 빼놓고 상대 배우자인 나의 그런 잘못들을 장황하게 기재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없었던 일도 뭐 있었던 것처럼 또는 정말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과장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내가 못된 배우자로 이제 만들어 놓은 뭐 사례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이혼 의사가 없던 사람이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아, 이 사람과 더 이상 이제 살수 없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례도 뭐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반소 제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 부분이 상대방이 나한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넣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대방이 그런 부정의 행위를 했던 그런 SNS상 확인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캡처한 화면들을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해야겠고 기타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지 친권 양육권 그리고 뭐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소 제기를 통해서 뭐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